자, 이번에 도전할 세력은 서고트예요. 아까 전에 어디 서고트는 지금 로마 토타워 바바리안 인베니저에서도 나왔었고 지금까지도 개근하면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 팩션 중에 하나죠. 일단 이주민 세력이다 보니까 당연히 유목민 생활로 지금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서로마 쪽으로 진출하는 게 큰 목적인 아주 대단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서고트의 알라리크가 또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죠. 자, 지금 이렇게 이걸로 플레이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서거트가 솔직히 지금 제가 아까 전에 했었던 서로마에 비해서는 아주 높을 정도로 쉬워요. 서로마는 엉망진창이지만 차라리 서거트는 처음부터 다 시작하는 스타일이니까요. 아예 아파도 그리고 또 서거트 자체가 또 능력이 괜찮아서 문제도 없고 말이죠. 자, 아무튼 차저차에서 서고트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Threatened, for a great storm raged in the east. One by one, the tribes scattered as seeds in the wind. And behold, a red horse, and power was given to him that sat thereon to take peace from the earth. Blood of their kin would be avenged. Great hunters, they tempered their blades in Roman blood. Saw their once mighty walls reduced to dust. 아, 통수. They made ready for war. Yoksi 통수로 끝나는 걸 성어가 아니라 그냥 자비심이 없네요. Your people have come far, hailing from beyond the Sarmatian Sea, but their journey is not yet over. Climate change and the arrival of the Huns have displaced many tribes, including your own. And so your migration southwestward continues. 아니요, 지금 Your troubled history with the Eastern Roman Empire 할게요, gives you cause to plunder as you go. But you need not settle so soon. It is said that the Western Roman Empire is weak and overstretched. Its Mediterranean hinterlands rich, fertile, and ripe for the taking. Await its collapse before settling your people. Your people. Then you can build a great Visigothic kingdom that will endure the ages. 그렇죠. 왜냐하면 저한테 서고트를 해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조언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요. 서고트가 좋은 게 하나 있죠. 참고로 군단마다 자체적으로 후속기가 있어서 그 덕분에
처음부터 무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양목장 사용 분야 이건 됐고, 일단 장인의 집을 지어두죠. 자, 예, 해두고, 왜 이러지? 아, 렉인가? 응? 뭐지? 렉인가? 잠깐만요. 왜 이러지? 됐다 다행이다. Are you ready to do your duty to the tribe? 자, 이렇게 참고로 서고트는 원래 그러고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혹시 바바리안 인벤인전을 기억하신 분들이라면 왜 서고트가 저기서 시작할까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원래 사실 서고트 그 인벤 이전 기준에서는 서고트는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 이 지역, 그러니까 여기 이 다키아 지방에서 원래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을 거예요. 원래 사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는 원래 여기서 시작했는데 훈족이 내려오면서 동시에 그것 때문에 이주민 생활을 시작했다는 게 시작한 것도 맞고, 그래서 그 이주민 형태가 현재 이렇게 된 겁니다. 서고트는 특이하게도, 물론 실제 역사에서도 동로마 쪽으로 먼저 온 게 맞아요. For the tribe. 뭐 어찌됐든 일단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또 설명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방을 시켜주고, welcome and let us be honored by your attendance. 어디 ready for orders. 왠지 느낌이 그렇더라고. Warriors all, let them cower before us. 얍. 지금의 고트는 뭐라고 할까, 살짝 좀 빈약한 병종이지만 그래도 고딕 건병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 초석기가 의외로 하드캐리 하니까요.
We'll kill them all. Stay together. End of the feast, Gunza. Fearless warriors. 아, 그래요? 아직도 탱류선 여전하구나. 그거 안 고쳐졌나 보네. 아, 참고로 또 희한한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이렇게 돌아 어디 동물들 말고도 사람들도 이렇게 등장해요. 야, 여기서도 발랑크스의 힘이 느껴진다. 오너글스 어딨어 형이 하나 더. 특이한 거 쓰고 있더라고요. 아 이런. 잠깐만. 어 다행이다. 우리 애들 튼튼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잡고 있었네. 나 참 60 프레임으로 했는데도 못 했거든요. 우리 성우투는 누님 더 강하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오늘 주문하셨어요? 아 저런. 그러면 언제든지 그 합동 방송을 할 수 있다 이거네요. 아 다음 주에요? 아 다음 그렇군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아 나중이야 나중에. 그 참고로 콜님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월요일이랑 다음 주 월요일이랑 화요일 날은 제 대학 친구들이랑 수원 가서 놀기로 약속을 잡아놔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때는 제가 방송을 쉴 거예요.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죠. Ready for orders. Laying seeds to their hovels. 다. Let them cower before us. 약탈은 계속된다. Ready for orders. Besieging settlement.
이렇게 열심 약탈해야지 그래야 잘 된다고요. 맘 같아서는 뭐라고 할까? 좀더 공략하고 싶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슬슬 절 절 잡으러 올게 뻔하니까 일단은 저 다리 키움이랑 그리고 가까이 있는 애들만 더 때려잡고, 아 그리고 저 스쿠피를 또 지금 마케도니아처럼 다 해방시키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은 어딨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끝낼 겁니다. 됐다. 한번 해보셔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Come now. The gods themselves would listen carefully to an offer such. 어디 쇼군님 이제 통화해도 괜찮을 거예요. Thirsty for battle. We take this settlement for the tribe. 됐다. 여보세요? 네, 됐어요, 쇼군님. 네, 형님. 이거 참. 예? 지금 크루세이더 하고 있는데 크루세이더 재밌어요. 네. 아 있어요. 그냥 전략 게임 하고 있어요. 중세 게임. 아 그래요? 네, 중세 게임 하는데 개꿀이요. 야, 딱 먹자. 맛있게 얌얌찹찹 부족인데. 헤헤, 딱 먹어야지. 네, 얌얌찹찹. 내 요구로 방해한다. 전쟁이 끝났다. 자, 부대 해산. 부대 해산이 여기 있다. 왜 이러지? 갑자기 이래기. 전쟁이 끝났다. 자, 부대 해산. 자, 인물이 사망하면서 인물이 사망해버렸어. 왜 이러지? 명분 날조 제목은 능력 좋은 놈으로 전설을 만든다 하고 대장군이. 아 잠깐만요, 이거 아티라 다시 켜야겠다. 왜 이러지? 자, 초보관 전설을 만든다 대장군이. 시간 돌린다. 알았다. 한 개의 자기를 만들 수 있어. 크루세이더라 어째 많이 익숙한 느낌인데. 중세 게임이야, 중세 게임. 네. 지금 아틸라 시기랑 좀 배경이 똑같은 걸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아틸라 어디? 중세 아틸라도 시기... 뭐야? 중세 초기 시대잖아요, 거의 망하고. 뭐 400년대니까. 크루세이더는 700년대, 좀 프랑스랑 독일이 좀 분할되어 있으면서 이탈리아 자체의 영유권이 있을 때, 아직 아. 로마에. 아, 나 또 막 중세 초기 때이네요, 그러면. 네, 중세 거의 다 초기 때죠, 지휘관을 해서. 아이씨. 저 어디 영국 쪽에서는 그 섹슨이라 앵글로색슨 때문에 저 아서왕이 등장할 수 있고, 저 옆쪽에서는 그 이슬람 창궐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막 알라의 뜻으로 외치면서 정복할 텐데. 자, 일단은 이 해방시켜주고 공작령을 만들 수 있는데 공작을 못 만드니 왜? 아, 옮길 수도 없어. 음모를 선택한다. 부족 군대를 수집한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부족 군대를 수집한다면 분명히 뭔가 있거든요. 네, 아, 이거 딱지 나와. 필요하다면 쓸 수 있고.
아 근데 프랑스가 생각보다 크네. 이거 중세 초기 때는 뭐 당연하죠. 그때 시대 때는 거의 뭐라고 해야 할까. 아마 프랑크 어디 프랑크 왕국 자체가 제국인데요. 네. 독일과 프랑스랑 이탈리아가 합쳐진 거니까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가 그러다가 독일이... 왕이 죽으면서 세 형제의 그 합의로 인해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그리고 북프랑크 이렇게 세 개의 국가로 분열돼서 그것이 지금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로 이렇게 나눠진 거니까요. The gods speak. 그러니까 일종의 동프랑크는 신성 로마 제국이 되는 거죠? 북프랑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동하고 남은 뭐야 그렇게 다시 합쳐지고 중프랑크는 그 동프랑크랑 북프랑크랑 협의해서 같이 나눠 먹어요. 그래요? 네 아주 맛있게 얌얌얌. 이거 족장 후계자로 바로 해야 되는데 10년이 안 지났어. 아 24살이 돼야 내가 법을 바꿀 수 있구나. 지휘관을 한 명 고용하자. 아니다 그냥 돈 써가지고 지휘관을 고용하자. 지휘관 임명한다. 됐다. 접전 기간 끝. 뭐 별의별 이상이 다 나온 거야. 자 성스러운 자를 군정주대, 귀족 군정주대, 사교계 군정주대 몰라 씨. 어른 됐다. 16살 되니까. 아 근데 결혼 아직은 내가 결혼이 안 돼. 약혼했는데 마누라가 7살이야. 어아 이거 왜 이러지 아틸라가? 아틸라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러지? 아이씨, 잠깐만요. 인터넷 문제가 아닌데. 네? 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심사 전쟁을 아니 관리 겸손에다가 조직자에다가 기병지휘관. 아 야 들어와 들어와. 야 이거 어째 이 상인들이 와서 뭘 준다면 어째 거세한 놈들이 많냐. 거세요? 아니 상인들이 가끔 오면 유대인들이 거세한 무슨 뭘 주거든요. 아 거세한 노예. 네 거세한 노예를 주긴 주는데 막상 막 봤죠? 그러면 좀 미안해져요. 아 거세. 그게 동방권에서는 그 거세한 사람들이 환관으로 돼서 정식기로 가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도 포함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거세도 두 가지 거세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화적 거세. 예? 신화적 신화 그러니까 막 가신적 거세냐 내시적 거세냐. 그게 그런 개념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부위마다도 있으니까요. 아 그래도 어차피 무슨 어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걸 봐서는 다행히도 제가 따로 부연 설명을 안 해도 알 것 같긴 하네요. 네, 웬만한 한국사랑 중국사 다 게임으로 외우니까. 네. 누가 다, 어떻게 그 자르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행이다? 아 뭐라는 거야? 어찌 됐든. 아 이거 공장용 만들기 전에 일단 나머지 이 땅을 부셔야 뭐 하든가 했는데. 나 군사력 몇이니? 700명이네? 맞네 생각보다. 상대병 400명. 들어와. 자 가자, 이렇게 들어와. 들어와. For the tribe. 장산병은 어떤 나라든 최고의 병사이다. For the tribe. 이제 슬슬 서로마로 가야지. 동로마 애써 만들어놨지만 애써 또 부셔야지. 형님? 예? 그러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뭐요?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뭐? 내가 만들어놔서 내가 부수고 논다는데 문제 있어? 훗 아 미안해요.
안 돼. 뭐지 약간 나 뭐지 나 되게 뭔지 왠지 모를 그런 위압감이 느껴졌나요? 뭐 어쨌든 야,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서로만은 이제 제가 다스리는 애가 아니잖아요. 야 대장군 21레벨짜리야 거세한 놈이. 어? 아, 거세한 참. 놈. 근데 거세한 사람들이 이 게임에선 거세한 사람들이 능력치가 좋아요. 생충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이 좋아요. We also need good food, a warm fire, and warm women. 야망이 있고 기만이 있다. Yes. 좋아, yes. 네. 중지병 보충하고. 자 이제 한번 법 좀 바꿔볼까 법을. 아 못 바꾸네 아직. 이거 선거 분할 상속자는 무조건 내전 일어나요 잘못하면. 아 무조건 내전인가? 거의 내전이에요 99%가. 아유 세상에. 그래서 족장 후계자로 가면 거의 20%인데. 됐다. 자기 허용 말고 의무법. 귀족 말고 시민. 공신의 시민 세금 완벽하고 사원. 그냥 시민의 부족 뭐야 시민의 의무를 늘린다. 의민 어디 어디 의무라. 그러니까 군사적 의무죠 일종의. 중립으로 가냐 군사로 강하게 빠세이 가냐 근데 좀 군사 쪽으로 갈래요. 최소 병력이 플러스 70까지 올린 다음에 해야 돼요. 페널티는 없어요. 그냥 최대 징집병이 마이너스 최소 징집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어디 뭐 그것 때문에 막 수입 문제 생기거나 치안 문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요. 여성의 지휘함 해도 뭐 안 일어나요. 아직 부족이니까. 누굴 체포할 수 있다냐. 아 하긴 그렇구나. 아직은 괜찮구나. 아직은 이게 아직 부족이라서 그래 부족이라. 아. 저 뭐야 언제 얘들 700명으로 올렸대 병력이. 아 얘들 여족장이 있구나. 아 저기요 내 마누라씨 야쿠나의 마누라씨 저기 빨리 6년이 빨리 지나가야 돼. 공장력을 만들 수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널 완벽히 너의 공장력까지 빼야. 징집률 보충. 자 어디 영지세금이 이런 아 26원씩 For the tribe. For the tribe. Now we will escape. 후계자가 미혼입니다. 그냥 게임을 포기하자. 상위 메뉴로 가서 바이킹 키드로 그냥 돌리자 시간을. 아이코야 이거 너무 어렵다 야야. 또 여기서 맥걸리네. 아 이거 왜 이러지? 시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바꾸다니요? 그러니까 시대를 바꾸는 거죠. 700년, 769년이 아니라 바이킹 시대인 867년으로 아니면 중세의 정점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그냥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아, 그 크루세이더 게임 자체가 시간대가 또 있어요? 네, 중세 정점 이렇게. 아, 아 이거 참. 로리아. 봉신이 있는 한번 해볼까? 봉신이 있는 국가를 한번. 크루세이더 킹즈에 오신 걸 해봐냐. 자, 실제 역사대로 흘러가 보면은. 아 일단은 이렇게 되어있다. 군대 훈련하기
자, 실제 역사대로라면은 여기 한번 정착하고 그런 다음에 알프스 산맥 건너로 넘어가서 여기다 한번 정착하고 그래야겠지만 그런 부질없는 짓은 전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야망은 전쟁. 왕대기. 낭비 방조자. 오케이. 이거 전쟁 칠 수 있냐, 얘들? 전쟁 선포. 아. 자, 일단 시간을 빠르게 돌리고 지금 현재 바이킹 시대로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종족은 바이킹 부족이에요? 아니요, 아일랜드. 아일랜드라. 아, 그때라면 아직 아일랜드가 자유로 어디 영국, 잉글랜드한테 전혀 묶여 있지도 않고 완벽하게 자유로운 상태인데.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는 어디 로마 토터 어디 미디벌2에서 미디벌2 그 킹덤즈 확장팩에서는 아예 아일랜드가 아일랜드도 등장하는 것도 있던데. 아, 그래요? 네. 그게 잉글랜드라고 잉글랜드 DLC라 해가지고 그 영국 영지에서 4개의 부족이나 4개의 국가가 나와요. 우리가 아. 잘 알고 있는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 그리고 또 웨일즈랑 그리고 아일랜드 이렇게 되게요. 아, 괜히 그냥 뒷목을 잡을 개나 행동을 제가 몇 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중세 정점으로 가서 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가능하려나? 아일랜드 그때 상황이면 그다지 영 좋지 않은 상황인데. 무무 왕궁은 되게 하기 쉬워요. 무무 왕궁은 직관령이 두 개에다가 봉신이 한 명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강해. 그리고 심지어 초반부터 전쟁이 가능하니까. 이거 중세 정점이 그나마 좀 쉽니다. 나이도가. 자, 일단은 야망은 전쟁. 전쟁. 맛있죠? 자, 관습 연영을 하십시오. 맛있죠? 응? 예? 약혼 주선. 아, 약혼 결혼 주선. 선물 조달 말고 결혼 주선. 나 결혼해 결혼 시켜 주세요. 내 수락을 해준대. 아, 감사하디. 새로운 게 관문을 폐쇄. 궁정 의사를 고용한다. 돌팔이만 아니었으면. 야망은 왕대기. 자, 시간을 엄청 돌리시다. 모두의 관심사 금전내고 다 하고 독립연영 해주고. 좋았어.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 우리의 1200명 저들은 니들은 800명. 야, 초반에 전쟁 한번 쳐볼까? 아니야, 전쟁은 싫어. 의사를 데려오도록. 니 자기 회사일 거임. 아니다, 회사 안 할란다. 괜히 회사하다가 죽을 것 같다. 자문회. 아, 군대 훈련. 세금 거두기. 척보망 구축. 종교관계 향상. 그 다음에 넘어가야지. 명분 날죠. 나했죠. 안 되겠다. 그냥 초반에 전쟁 쳐버리자. 놈들이 더 세지기 전에. 누구랑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인데요? 무무 왕국 바로 아래에 있는 땅이 있거든요. 영어로 네. 써져서 보는데 이상한 백작하고 싸워야 돼요. 백작이라. 잘 모르겠네요. 병력 동원 동원. 일단 초반에 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좀 뭐야 빠릇빠릇하게 할만하니까. 우리가 이긴다 이 전쟁.
아 이제 슬슬 서로 마지고기 슬슬 화가 나가지고 나랑 동코트 둘 중에 하나 분명 잡으려고 할 텐데 누굴 잡으려나? 이거 관성 영역이 미리미리 만들어 놓은 거 되게 좋대요. 네 아틸라 토탈 말인가요? 아니요 크루세이더요 크루세이더. 아 미리미리 만들어 놓은 게 좋은 이유가 금방 돈이 쌓이니까 희망을 가져. 그렇구나 대기만성형 투자구나. 야 후드교패 가자 침소로 들. 이상하다 이거 아틸라 왜 이러지? 가끔 이벤트로 침소로 가기 이벤트 쉽지 않은가? 됐다 자기 회수. 이제 부대를 해산하자. 해산 봉신이 두 개, 자기가 한 개.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 자기를. 어? 오씨, 세상에 뭐야 저건? 아, 나 소환국 무무가 됐네. 다행이네, 소환국이. 자 완벽. 성 요새 말고 일단은 돈이 있어.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중세 정점에 들어가면 거의 로마 엠파이어가 있네. 신성 로마 엠파이어. 그 다음에 프랑치 뭐라 써져 있는데. 교황을 만들었다. 폴란드도 있고 막 별의별 유목 부족도 있고 모스크바는 없네. 아 모스크바 있네. 모스크바가 있더라. 아 있을기는 있을 텐데 아마 그 녀석들은 그 독립적인 세력이 아니라 부속되어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 계열과 비슷한 애들한테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게 등장하긴 할 텐데. 예. 인도 제국가 인도는 있네. 인도까지는. 예, 인도까지 있어요? 네, 인도랑 그 태국 딱 국경 있죠. 미얀마랑. 예. 그쪽까지 해서 딱 잘려 있어요, 지도에서. 어, 되게 크게 나왔네. 세상에. 유로파 유니버설리가 가장 크게 나왔어요. 전 세계가 다 있어. 공격적 지휘관. 특수한 행동. 뭘까? 자, 장자 상속제, 영역법, 중앙집권. 낮음으로 바꾸고. 안 되겠다.